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러 명이 붙으면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아갖고요. 지금 다운로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용량이 좀 크거든요. 그래갖고 혹시 몰라서 제가 USB로 카피해 놨으니까요. 우선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도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같이 카피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안 보나?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32가 이게 전체 이미지군요. 만약에 설치가 안 되면 이 전체 이미지를 하는데 32기가라서 카피하는 데좀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비글본 AI 이미지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툴들에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카피를 해 놓으십시오. 지금 그래야지 시간이 좀 단축되니까 네, 카피를 해 놓으시고. 와이파이는 이 저희 칠판에도 써 있지만 Gcamp 0824G 이렇게 잡고 패스워드는 저겁니다. 1234567 A 하시면 되고, 저 밴드는 다 가입하셨나요? 밴드에 가입 안 하셨으면 가입하셔갖고 여기 파일들이 좀 있으니까요. 강의에 필요한 파일들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웹엑스로 메일 초대를 해드렸거든요. 처음에 응답하셨을 때그 메일 주소로 했으니까 웹엑스를 하시고 싶은 분은 웹엑스를 하셔도 됩니다. 시작을 우선은 하겠습니다. 네, 비글본 오늘은 비글본 AI 기초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비글본 AI 기초 과정이고 1회차는 비글본 AI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글본 AI SoC인 TIAM5729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비글본 A 설치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 필요한 툴들을 설치하고 LED 실습까지 할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카피를 좀 해주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일차는 이제 IoT 쪽이니까 센서들 컨트롤 제어할 수 있도록 GPIO랑 ADC 쪽하고 그다음에 I2C 쪽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요, TI 딥러닝 소개 및 예제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류하는 예제를 실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하는 것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 픽셀 레벨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이미지를 픽셀 레벨로 분할시키는 거 하고, 마지막으로는 딥러닝의 조금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인 CN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NN. 이게 맞죠? 그래서 비글본 AI란, 비글본 AI는 네, 비글본 AI란 비글본 재단, ORG 재단에서 만들었고요. 머신 러닝 및 컴퓨터 비전을 간단하게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춘 싱글 모드 컴퓨터입니다. 비글본 AI는 TIAM5729 듀얼 코어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TI-C66X DSP랑 두 개의 암코텍스 M4 듀얼코어 프로세스 그리고 네 개의 인밸리드 비전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를 좀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CPU 렌더링을 할 수 있는 3D GPU랑 2D 그래픽 가속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이미지 프로세싱 GPU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양은 저희가 보드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게 메인 CPU고 이게 메모리 1기가 램 메모리고 EMMC고 하드디스크로 사용하는 게 마이크로 SD OS라 리눅스 올리고 하드디스크로 사용하는 마이크로 SD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그림은 나오니까요. 다음에서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게 AM5729고 이게 두 개의 코텍스 A15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두 개의 DSP 그 다음에 코텍스 M4 두 개를 갖고 있고요. 듀얼 코어이기 때문에 네 개라고 하고요. 네 개의 PRU 그 다음에 네 개의 인밸리드 비전 엔진 이게 딥러닝을 위해서 맞는 비전하고 이미지 프로세싱 할 수 있는 전용 프로세스입니다. 전용 머신러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계속 나오지만 머신러닝을 위해서 DSP랑 EVB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네. 뭐 저희가 보면은 파워는 이 USB 3.0 C타입 3.0을 사용해서 파워를 사용하고요. 네, 파워를 이쪽에다 꽂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AM5729의 메인 프로세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건 듀얼 코어고 1.5GHz 암 코텍스 A15입니다. A15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개의 DSP C66X DSP를 가지고 있고 VLIW Very Long Instruction Word의 약자인데요. 네, DSP가 병렬 처리를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이제 구조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TIDL 이게 TI 딥러닝의 약자인데요. 이 머신러닝 라이벌리를 지원하는 네 개의 인밸리드 비전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 처리와 이미지 프로세싱을 위해서 만든 전용 프로세서고요. 그 다음에 PRU, 네 개의 PRU를 갖고 있고 두 개의 암코텍스 M4 그리고 이미지 비디오 액셀레이터인 그리고 하이 디비전 그래서 풀 해상도를 지원하는 H.264 인코딩 디코딩 코덱 하는 그 서브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싱 할 수 있는 두 개의 GPU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확장 헤더를 살펴봤는데요. 거기에는 LCD를 인터페이스 할 수 있고 네 개의 UART랑 두 개의 I2C 포트 그리고 두 개의 SPI 포트 그다음에 다수의 PRU 핀들이 있고요. GPIO까지 갖고 있는 확장 헤더를 PA-P9에서 46개씩 해서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1기가 DDR3L을 사용하고요. 네. EMMC는 16GB EMMC랑 USB C타입 3.0하고 기가바이트 이더넷이랑 2.4, 5.5기가 와이파이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얘기 드린 P9 헤더고 이게 P8 헤더인데 여기에 GPIO랑 I2C랑 SPI, 뭐, 네, LCD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고, 저희가
실습하는 것도 이쪽에다 꽂아서 제어를 할 텐데요. 예. 이게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P9이, 네. P9이 이 USB-C 타입 쪽에 있는 게 P9이고요. 리셋 버튼 쪽에 있는 게 P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호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왼쪽이 1번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왼쪽이 1번입니다. 1, 2, 3, 4.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고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게 PMIC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PMIC고 예, 전원을 컨트롤하는 거고 이더넷 칩입니다. 그리고 이게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 칩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1.8V나 CPU는 3.3V 두 가지로 CPU 레지스트리를 설정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리셋 버튼, 파워 버튼, PMIC 연결돼 있고 이더넷은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와이파이는 UART로 컨트롤 하고요. 그리고 MMC1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리눅스나 하드디스크로 사용하는 마이크로 SD 하드 컨트롤 하고 있고요. 네. 예, AM5729 블록 다이어그램인데요. 저희가 메인 프로세스 유닛인 듀얼 암 코텍스 A15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DSP는 C66X를 사용하고 4개의 비전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래픽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좀 더 자세한 그림인데요. 이게 인빌리드 4개가 있고 2개의 DSP가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머신러닝, 딥러닝을 사용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예, 비디오나 카메라가 이렇게 인풋이 들어오면 인밸리드 비전 엔진에서 처리를 하고 DSP에서 주로 처리를 두 개서 합니다. 당연히 OS가 올라간 코텍스 A15는 사용이 되겠죠. 하고 이렇게 블럭을 그 다음에 출력은 이제 DSP 서브 시스템, 디스플레이 서브 시스템인 이쪽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딥러닝의 AI에 사용하는 주요 구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DSP 서브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디오하고 비디오하고 코덱 처리, 오디오 비디오 코덱 처리를 합니다. DSP는. 그래서 Very Long Instruction Word로 해서 병렬 처리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전송을 위한 Enhanced Direct Memory Access를 사용하고, 네, OpenCL을 사용한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밸리드 비전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거 인밸리드 벡터 엔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딥러닝 쪽에서는 벡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예, 비전하고 이미지 프로세싱 전용 프로세스입니다. TI에서 만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32비트의 그 명령어가 들어오면요 벡터로 바꿉니다. 벡터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게 바로 해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전용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인밸리드 비전하고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인밸리드 비전 엔진이고요. 인밸리드 비전 엔진 모듈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이미지 비전 처리 엔진이라는 정의가 나오고 OpenCL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EVB는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가능한 전문 프로세스입니다. 예. 이게
비전 알고리즘에서 발견되는 높은 수준의 병렬 처리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네.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전용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VAHD라고 나오는데 예. 그 이미지 비디오 엑셀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264 인코딩, 디코딩 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브 시스템이고요. 다음과 같이 H.264나 H.264 MPEG을 인코딩하고 이미지 디코딩을 한 MJPEG이 가능한 서브 시스템이고요. 2D 그래픽 가속기도 GC320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예, 비반테 GC320을 사용하는데 비반테 자체도 이게 전용 IP GPU 전용 IP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걔를 사용하고요. 예,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노테이션이나 알파 브랜딩이나 비트블리트 같은 것들을 예, 사용하고요. 이 URL에 들어가면 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3D 이것도 파워 VR SGX544 3D GPU를 사용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픽 렌더링을 위한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파워 VR 이 자체도 GPU 전용 IP 회사거든요. 그래서 TI에서 얘를 사용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텍스 M4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미지 프로세싱 유닛, 서브 시스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AM5729 저희 비교모 AI에서는 이미지 프로세싱을 위해서는 사용하진 않고요. 그냥 실시간 제어를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정도로만, 저는 살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글본 AI를 보시면요. 화면에 나오는데, 지금 이 LED가 깜빡이고 있는데 네, 이게 다섯 개가 있어서 그 첫 번째 LED가 이제 리눅스가 동작할 때 깜빡이는 LED고요. 그 두 번째가 마이크로 SD가 깜빡일 때 그리고 세 번째가 CPU가 활동할 때 깜빡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eMMC가 깜빡일 때가 네 번째고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가 작동될 때 다섯 번째가 깜빡입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개의 유저 LED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확장 헤더를 살펴볼 텐데요. 실습을 여기다가 꽂아서 하거든요. 그 이게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USB 3.0 이게 파워 쪽하고 연결된 게 P9이고 리셋 쪽하고 연결된 게 P8인데 핀도 첫 번째가 1, 2, 3, 4 이렇게 왼쪽부터 시작하고요. 얘도 왼쪽부터 시작해서 1, 2, 3, 4 해갖고 46개씩 있고 두 개의 확장 헤더가 있습니다. 실습에서 사용하니까요. 이 핀 방향하고 핀이 P8하고 P9은 좀 헷갈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 SD 카드는 이 뒤에 있는데요. 네. 이 마이크로 SD를 저희가 지금 이미지를 받아서, SD 카드에 굽고 여기다 넣어서 저희가, 이미지를 설치하고 업데이트까지 오늘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SD는 하드디스크 역할도 하고요. 리눅스가 올라가져 있고 파일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 하드디스크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얘는 3.3V라서요. 3.3V 이상인 5V 레벨의 신호를 꽂으시면 보드가 손상이 되고요. 그리고 전원이 없을 때는 여기다 IO핀을 연결하면 전원을 연결하면은 보드가 또 손상이 되니까요. 주의를 해 주시고요. 비글본 AI는 좀 발열이 좀 열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팬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팬은 다 연결시켜 드렸는데 팬이 이게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 와서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혹시 잘못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더넷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예, 맞물려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비글본 AI는 얘도 마찬가지로 나즈벨이나 뭐 예, 아두이노처럼 그 오픈소스 하드웨어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누구나 이 디자인에 근거한 하드웨어를 배우고 수정하고 배포하고 제조해서 팔 수 있는 디자인이 공개된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지가 작년 9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 네, 그렇습니다. 주의사항은 USB 파워잭을 그냥 뽑아서 전원을 끄지 마시고요. 슈드 셧다운 H Now나 저희가 이제 LXQT 버전이거든요. 저희가 설치할 버전이 거기서 터미널에 셧다운 명령이 그 메뉴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셧다운을 시켜야지 안전 TMIC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면서 보드를 전원을 PMIC 그러니까 보드를 정상적으로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보드를 금속 표면에 놓으면 안 되고요. 쇼트나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3.3V니까 헤더에 5V 이상을 꽂으면 안 되고요. 제가 거창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요. 암 코텍스 A15를 사용하고 리눅스가 여기 올라가져 있고 그 OpenCL을 지원하는 DSP랑 EVB 보다 OpenCL을 지원하거든요. OpenCL을 지원하는 여기에서 딥러닝을 머신러닝을 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DSP를 사용하고 네 개의 인밸리드 벡터 엔진을 사용해서 머신러닝을 돌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잠깐 암 쪽에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면요. 그 암은 뭐 잘 아다시피 네 그 IP만 만들어서 SOC 회사한테 노예티를 받고 노예티를 받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암은 어드밴스 디스크 머신의 약자라고도 하고 그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985년도 에이콘 컴퓨터에서 탄생이 됐고 지금은 소프트뱅크가 소유하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의 매각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속한 게 코텍스 A15를 사용하고 두 개의 코텍스 M4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3년도 이전에 나온 것들이 클래식 암 프로세서, 클래식 암 코어라고 하는데 2004년도 이후부터는 암 코텍스라고 붙여갖고 코텍스 A, 코텍스 R, 코텍스 M 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코텍스 A는 어플리케이션 전용으로 만든 OS를 돌리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얼타임인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코텍스 M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대항해서 만든 거죠. 처음에는요. 그래서 얘는 32비트긴 하지만
마이크로 컨트롤 쪽에 좀 이렇게 확장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네, 실시간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텍스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빠른 성능을 요구하는 제품에 들어가고 코텍스 M은 가전 쪽이나 모터 제어 같은 산업용 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코텍스 M3나 코텍스 M4나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전력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장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PRU라고 저희가 이제 비글본 AI, 비글본 시리즈에 PRU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잠깐만 살펴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PRU는 프로그램 가능한 리얼타임 유닛의 약자고요. 그래서 이더넷이나 캔이나 산업용 프로토콜, 플리버스 프로토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용 사용하지 않고 이더넷 파이 쪽을 PRU를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PRU를 실시간 제어를 위해서 PR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PRU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니눅스가 실시간 리얼타임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용 포메어를 따로 둬서 그 포메어를 가지고 이더넷을 실시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한 것을 보면요. 일반 GPIO는 200나노세크 정도 속도가 나오는데 PRU를 사용하면은 5나노세크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40배가 빠른 속도로 제어할 수 있고요. 아까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글본 시리즈에 대해서 AI, 비글본 블루, 비글본 와이러스, 비글본 블랙, 비글본 인더스트리얼, 비글본 그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다른 뭐 사양은 제일 높죠. 사양은 비글본 AI가 제일 높은데 제가 비교를 왜 해봤냐면 이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이 네 개의 인밸리드 비전 엔진하고 이 두 개의 DSP, Very Long Instruction Word DSP가 들어가서 딥러닝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여기는 없잖아요. 그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사양은 제일 높고요. 예, 이 2D랑 3D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툴을 여기 들어가셔서 툴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제가 나눠드린 거에 있으시니까요. 꼭 네 나눠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네,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해주세요. 이거 설치를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설치나 실습을 하면서 WinSCP를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설치를 해주십시오. 예. 제가 복사해드린 파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설치 다 하셨나요? 노트북에 깔아주시죠. 예. 저희가 설치가 끝나면 와이파이를 잡을 거거든요. 와이파이 잡으면 와이파이 이름하고 이 데비안하고 템프 PWD는 기억을 메모에 놓으시고요. 저희가 디폴트로 잡혀있는 아이디랑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비글본 AI에
이거는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걸 사용해서 들어가시면요. 이 들어가는 화면이 이거고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테라텀도 설치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카피해 드렸죠? 예, 테라텀 카피, 예.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URL에 들어가시면 이 URL에 들어가시면요, 이 NAST 이미지, 예, 이 NAST 이미지 이게 있고요. 저희가 사용한 이미지가 지금 이겁니다. 예. 이게 AI용의 LXQT이거든요. 저희가 딥러닝을 마지막 날에 돌릴 텐데, 그, 비디오하고, 비디오를 출력시키기 위해서는 LXQT 버전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소개를 드리자면요, 그, IoT 버전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 영상 CSV 안 되고요. IoT 버전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버전은 이 버전이고요. 여기 URL에 들어가셔갖고 이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나눠드린 메모리 스틱에도 BBA 언더바 이미지라고 해서 카피해 놨고요. 그게 32기가 짜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카피하는데 좀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 네네네. 네,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BBA 이미지가 이거고요. 네, 이거고. 32기가는 저희가 이제 설치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여기 다수가 달라붙어서 설치하는 에러가 나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다 된 이미지입니다. 그게 다. 우선은 이거 이미지를 설치하면 되고요. 예. 32기가는 그냥 이미 업그레이드까지 다 된 백업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에 안 될 때 그걸로 하실 건, 할 겁니다. 지금 카피를 하셨으면요, 안 받으셔도 돼요. 네. 그, 카피하셨으면은, 이게, 지금 그 방금 말한 이미지고요. 저 URL에서 받을 수 있는 LXQT 이미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업데이트가 안 되면 이걸로 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툴도 이제 이 액처 프로그램을 이게 SD카드 굽는 거거든요. 툴이거든요. 이거 설치를 해주시고 테라텀 설치해주고 윈SP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 세 가지로 설치를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저 SD카드 나눠드렸잖아요. 그 개봉을 하셔갖고 SD카드 리더기
이를 사용해서 꽂으시면요. 그 다음에 아까 액처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요. 이 프레시, 그러니까 SD카드에다가 이미지를 굽는 툴인데, 네. 이 파일을 선택해서 이미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BBA 언더바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를 네. 선택하셔갖고 플래시 해주십시오. 안 되시면은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전원을 지금처럼 이제 여기 제가 나눠드린 아답터 있잖아요. 3.0 3만 페어까지 지원되는 아답터인데 5V 3만 페어까지 지원하는 아답터고요. 그 USB를 꽂아주시고요. SD카드를 먼저 구워야 되겠네요. 굽고 이게 마이크로 SD HDMI인데 이거를 모니터하고 연결을 해 주시고요. 우선 그리고 제 USB 허브를 나눠 드렸잖아요. 그것도 뜯으셔 갖고 예, USB 단자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연결을 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파워는 나중에 꽂고요. SD카드 다 구워진 다음에 파워를 꽂으시면 됩니다. 이 딥러닝을 실습하기 위해서는 USB 허브가 전원도 있고 조금 약간 좋은 거를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자꾸 떨어져서. SD카드 다 구우셨나요? 아니, 좀 시간이 걸리시나요? 그럼 보드 연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시리얼 디버그 포트거든요. 시리얼 디버그 포트인데 얘를 노트북에 USB 쪽에 하나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나눠드린 거 교보제 보시면 들어가 있는데 이 TTL하고 USB 컨버터, 시리얼 컨버터인데
이쪽에다가 장착을 시켜야 됩니다.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거 얘를. 그래서 얘는 노트북에 하나 꽂히셔갖고 시리얼 디버그를 할수 있게, 로그들을 볼 수 있게, 노트북 쪽에 하나 꽂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방향이 한쪽 방향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맨 오른쪽이 전원이고 TX RX인데 한쪽 방향밖에 안 들어가니까요. 오른쪽이 전원 맨 오른쪽이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하고 TX RX인데 맨 오른쪽이 그라운드에 맞게 꽂으셔야 됩니다. 근데 한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노트북에 이거를 꽂아주세요. 네. 제가 돌아다닐 테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네. 보니까는 설치 완료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면은 설치가 완료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되신 분들 있으신가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미지 굽고 마이크로 SD 카드 넣고 전원만 넣으면 된다. 굽는 건 끝나셨어요? 네네네. 이 업데이트 BBAI 이 파일을 좀 밴드에서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GPIO 테스트 app.zip 이 파일도 오늘 LED CS까지 할 거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이 파일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예. 이 두 개는, 이 세 개는 없거든요. 네네. 네? 첫 번째 이 GPIO 테스트 APP 집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BBA 텍스트 파일하고 이 AM570이고 비글본 커스텀 DTB 세 가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를 제대로 꽂으시면은 SD 카드로 부팅한 거죠. 짱을 받을게요. 와이파이를 좀 잡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업데이트 과정을 거칠 텐데요. 이제 그 와이파이를 잡아야 되는데 명령어로 다음같이 치시면 그 와이파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should connection major, 예, connection major control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scan 와이파이를 하시고 services 하면은 와이파이 물릴 수 있는 와이파이가 나오, AP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ON을 하시고, 예, Connect를 하시고, 암호 입력을 하면은 와이파이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터미널 창을 다 띄우셔갖고요. 지금 모니터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 예, 마우스 물려서 모니터에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윈도우즈 장치 관리자 들어갔고요. 예, 윈도우즈 키 X 누르면 장치 관리자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장치 관리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컴포트 CRI 포트가 물리는데 네 아까 제가 그 USB 2 시리얼 그거 연결시키라고 하셨잖아요. 노트북에 연결시키시면 이렇게 컴포트가 잡힙니다. 이 컴포트를 잡힌 거를 테라텀을 띄우셔서 이 컴포트를 들어가시면요. 테라텀을 띄우시면은 다음과 같이 네. 화면을 볼 수 있고 설정에 가시면 시리얼 포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컴포트 잡힌 컴포트로 해서 12,500으로 하시면 네 그래서 지금 다른 게 연결돼 있어갖고요. 되어 있는 컴포트가 있어서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와서 이거를 아까 제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알려드렸잖아요. 데비안하고 템프 PWD 패스워드 템프 PWD가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를 설정을 해 주시고요. 다음과 같이 명령어로 하시면 됩니다. 커넥션 매니저 컨트롤 하셔갖고 네, 템포 아이디 패스워드는 템포 PW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시면요. 와이파이를 하시고요. 서비스 하면은 붙일 수 있는 API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붙일 수 있는 API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 무선 강도가 센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 0824 네, GKF0824G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카피해 놓으시고요. 이거 카피해 놓으시고 커넥트 명령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에이전트 ON을 하시고 커넥트 명령을 쓰시면요. 패스워드를 묻는 게 나오는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1234567A로 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가 안 돼서, 네트워크 좀 불안해서 많이 달라붙어 있어갖고 에러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더넷을 좀 연결해서 랜케이블 연결해서 좀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 에러가 안 나오고 커넥션이라는 이렇게 나왔으면요. 제대로 연결이 된 거고요. 지금 연결이 다 되나요? 꽂으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랜 케이블 있잖아요. 네. 일어나요. 받을게요. 잠시만요. 와이파이 연결 안 되시나요? 그 다른 저 그러면은 80대가 안 되면 70대 한번 해보시고요. 직캠프까지 들려 아무는 다 이것만 커넥션 해갖고 이것만 하셔서 하죠. 그래도 안 되면은 유선맨을 연결시켰어야 되니 유선맨.
원래는 안, 연기 안 해도 되는데 네트워크 상태가 좀 많이 상하니까 애 하나 API에 많이 연결돼서 제가 아니, 많이 달라요. PC도 달라고, 뭐 달라고. 네. 그 방향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LED가, 무엇이가 마이크 네, 우선은 와이파이 연결 안 되시면 인선맨 꽂으셔갖고 지금 노트북에 하나 꽂고 보드에 하나 유선맨 꽂으셔갖고요. 지금 라우터는 스위칭 허브는 다 있으시니까요. 두 개 연결시켜서 업데이트 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잡혀있는 이 IP를 메모 좀 해 놓으시고요. 메모를, 노트패드 같은데 메모를 네, 노트패드에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윈 SCP로 들어가서 네, SPC 새로운 섹션을 열시면 네, 이 IP로 해서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홈에 들어갈 수 있고 홈에 들어가시면 아까 밴드에서 카피 받으라고 했던 얘를요 카피를 네, 카피를 해 주시면, 이렇게 카피를 하시면, 카피를 해 주시면.
편하게 유선을 사용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이게 꽂으셔서. 여기까지 잘 되시나요? 안 되시네. 유선내로 좀 꽂으셔서. 바로 스위칭하고 있잖아요. 유선내 노트북 하나 꽂고, 비글본 AI 꽂으셔서. 지금 그 와이파이는 잡히신다고 하셨죠? 와이파이 아까 다 커넥트 되셨죠? 와이파이. 그러면은
커피를 하셨으면요. 커피를 하셨으면 이제 터미널 홈으로 들어와서 이 명령을 해서 이쪽에다 카피를 할 거군요. 카피를 하고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저기 에디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 과정을 하겠습니다. 렌사는 왼쪽에 좀 많으니까요.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해당되는 IP로 접속을 하시면요.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데비안하고 템포 PW 들어가시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소독 카피 내가 이제 Win32, Win S 지금 이거를 카피해 놨잖아요. 얘를 이 파일을 이쪽에다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로 들어가셔 갖고요.
이게 주석 처리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이렇게 편집을 하실. 네,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집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설정을 하는 거를 할 거거든요. 옆에 신문은 아시아하고 서울. 그러면은, 현재 시각으로 설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 파티션을, 저기, 확장시키는 명령인데요. 이렇게 해서, 리봇을 이렇게 해주시면요. 32기가로 잡힐 겁니다. 클라우드 9으로 들어가셔갖고요. 리플로 해주시고, 노폭이 안 되는데, 이쪽이 안 되면 이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여기 네트워크를 지금 리스타트 시키면요 다시 폐해 되고 네, 슈도 APT 업데이트를 해서 업데이트를 좀 시키고요.
또 안 되시는 거 있어요? 130, 1SSD 적도 안 되시는 거.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돼요? 네. 그러면은 업데이트 과정을 좀 할게요.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빨리 말씀해 주시면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업데이트는 동기화 시키는 거고요. 여기서 히스토리라고 하시면 여태까지 했던 명령어들이 나오니까 저희가 업데이트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템프 PWDB. 여기서 업그레이드까지 마치겠고요. 네, 이게 PIDI 소스하고 MPEG 스트리머 OpenCV까지 설치하는 거.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를 끝내면
여기 들어오셔서 그 안 되는 분들은 좀 봐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 이거는,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제가 올린 파일 순서대로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이, 스튜디오 업데이트, 스튜디오 APT 업그레이드는요, 이 커널 업데이트가 좀 오래 걸리는데, 네, 이 부과장한테는 한번 드리고, 여기까지 마치시면은, 유튜브 계정을 좀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처럼, 유튜브 계정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그 다음에 리부트 하면은 저희가 업그레이드 과정까지는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은 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AI 모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벤트, 에스파드가, 얘는 그냥, 그거 없이, 에스파드가, 이벤트. 제가 비교 이번 본래,
뭐 SD카드 넣으면 SD카드 보통 해요. 버튼 안 눌러. 여기까지는 오래된 문서를 쓰게 SD카드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분들은 SD카드 그렇게 이렇게 네. 필요한 경우 SD카드 없으면 EMC로 보통 하는데요. 네, 합니다. 그, 네, 그 LDCS까지 오늘 할 생각이었는데 부팅이 아니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다 되셨나요? 거기까지가 커널 업데이트 시키고 부트 권한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하면은. 업데이트는 끝난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신 노트 권한 만들고 커널 업데이트까지 시키고 노트 권한 만들고 여기까지 하면 업데이트 과정은 끝난 거고요. 네, 이 명령으로 그냥 만드시는 sudo 패스워드 노트에서 만드시는 네. 노트로 해 주셔야지 나중에 이제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나노 에디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VI나 리눅스는 VI나 VIM을 사용하는데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요즘에 나노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sudo apt install nano 하면은 나노를 설치할 수 있는데 피규본 AI는 기본적으로 나노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이건 필요 없고요. 실행하는 거는 나노하고 원하는 파일 이름 치시면 나노 에디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이렇게 되고 근데 나노 에디터도 많이 이제 사용해 봐야지 좀 편리 자기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소개 정도로만 저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이렇게 되고 좀 사용해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익숙해져야지. 그리고 저희가 이더넷 IP 하나 IP 컨피그 ETH 0으로 하면 이더넷 IP도 얻을 수 있고 WLAN 0 하면은 와이파이로 접속된 IP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웹 브라우저 아무거나 띄워서 그 해당되는 IP로 들어가시면 이 클라우드 9이라고 저기 아마존에서 만든 그 요즘 아마존 인수해 갔고요. 그 아마존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ID 통합 개발 환경인데 그거 클라우드 9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그 ID 환경을 볼 수 있고요. 그 코드 편집하고 실행까지 시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들어가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IP가 이렇게 되잖아요. IP가 지금 도로에서 들어오는데. 해당되는 IP로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클라우드 9으로 접속할 수가 있고요. 네, 좀만 기다리시면은 네,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습할 때 몇몇 파일 실행은 이 클라우드 9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아닌 것들은 그 터미널에서 실행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9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리눅스 기본 명령어들인데요. 뭐 ls, cd, 터치, 디렉토리 만드는 명령, 카피하는 명령, 무브하는 명령, 그다음에 파일을 그 화면에 출력시키거나 만들 때 쓰는 명령.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sudo shutdown h now로 해서 pmic를 정상적으로 종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sudo reboot은 리부팅 하는 거고 sudo apt get update하고 업그레이드 저희가 해봤잖아요. 이게 apt가 advanced package tool 관련 명령어인데 패키지를 이게 업데이트로 동기화시키고 실제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원하는 패키지를 인스톨 시킬 때 쓰는 명령이고 그 다음에 remove 시키는 명령이고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find라는 명령에서 노트부터 해서 네임에서 원하는 파일 하면은 노트부터 해갖고 원하는 파일을 리스트를 가는 예, 리스트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하고 그러니까 문자를 찾는 건데요. 원하는 문자를 하고 아스트로키 하면은 현재 디렉토리 모든 파일에서 문자열을 검색하고요. n이라는 옵션하고 r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n은 그 9 번호까지 출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리커시브 해갖고 하이 디렉토리에 본 모든 파일을 있는 문자열을 검색하는 거고요. 그리고 uname.r 하면은 현재 설치된 리눅스 커널 버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히스토리 하면은 현재 쉘에서 사용했던 명령어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번호까지 나오는데 번호 해당되는 번호랑 느낌표하고 해당되는 번호하면 그 전에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sysfs라는 게 리눅스에 존재하는데 이거는 리눅스가 제공하는 가상 파일 시스템의 하나인데요. 이 커널에서 이제 유저 영역 유저 영역들을 이 sysf를 통해서 하드웨어 장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가 맨 처음에 이제 부팅 될 때 이 실제 파일 이름은 sys인데 예, sys란 파일에 sysfs라는 그 가상 시스템을 마운트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ls하고 sys를 해보시면요. 그래서 이 클래스 밑에 gpio나 ptrlmvm 같은 게 예, 마운트 되고요. 그 다음에 블럭 관련 하드웨어 장치, 버스 관련 하드웨어 장치, 파일 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장치들이 이쪽에 마운트 돼서 유저 영역에서 이거를 파일 시스템을 핸들링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I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GPIO는 그 General Purpose Input Output 약자고요. 이거는 GPIO는 범용 이출력 그 출력 장치인데 이진 이출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 같은 거 켜고 끄고 이진 이출력을 제어할 수 있고 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터럽트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징 모드일 때, 폴링 모드일 때, 양쪽 다일 때 해서 설정 인터럽트 설정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AM5729의 GPIO 블록 다이어그램인데요.
이게 8개의 뱅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 32개로 해서 8개의 뱅크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AM570 SOC의 레지스터를 핸들링해서, 이게 아웃풋을 인앱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인풋으로 할 건지,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웨이크업으로 할 건지, 이게 슬립에서 깨어났을 때 웨이크업 용도로 GPR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설정을 할 때, 이 레지스터를 설정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인터럽트 관련돼서는 이 부분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설정하는 부분에 대한 레지스터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저희가 256개의 GPIO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컨피그레이션 하는 레지스터인데요. 맨 처음에 먹스 모드 0부터 3까지가 먹스 모드로 해서 GPIO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패드가, GPIO 패드가 여러 가지로 뭐 UART로도 할 수 있고 SPI로 할 수도 있고 I2C로도 할 수도 있고 뭐 MMC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먹스 셀렉트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풀업을 할 때 풀업을 설정 이네블 시키고 뭐 풀다운 할 건지 풀업을 할 건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웨이크업 신호할 때 이 비트들을 설정해서 사용하고 뭐 GPIO를 인풋 이네블 하기 위해서는 이 18비트를 1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톱니바퀴 형식의 모양으로 할 거면 GPIO를 얘를 설정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 레이서에 대한 이 값이 나오는데 이게 먹스 셀렉터 0부터 2비트까지가 역스 셀렉트고 이 풀다운 관련된 게 풀업 풀다운 할 건지 이 3비트짜리로 하고 이 타입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인풋 이네이블을 할 건지 설정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비트를 실제 비트를 핸들링해서 그 저희가 GPIO를 컨피그레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LED 시스템은 오늘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네트워크 상태가 AP에 좀 많은 노트북도 붙고 뭐 저희가 대규모 AI도 붙어서 네트워크 상태 때문에 업그레이드 과정이 좀 오래 걸려서 실습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PDF 파일은 나눠 드렸으니까요. 미리 뭐 예습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P9하고 핀5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쪽에 전원을 5V를 넣지 말라고 했지 얘가 5V를 넣지 말라고 하진 않았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5V가 들어가고요. 2.5A 이상 사용해야지 좀 안정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딥러닝 돌리려면은 좀 파워가 더 많이 필요해요. 카메라까지 물리고 그러면 많이 필요해서 5V에 2.5A 이상 되는 거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여기다가 3V 이상인 거를 꼽지 말라고 3.3V 이상인 거 꼽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드가 손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물려서 이제 실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좀 이쪽을 설명을 좀 드리면 이쪽에 두 핀이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고 이쪽 1, 2, 3, 4 1, 2는 그라운드고 3, 4는 여기 3.3V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 6은 인풋이니까 이거는 사용할 필요 없고요. 7, 8이 5V가 나옵니다. 5V가 나오고 이렇게 파워를 나오고 파워 나온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로를 내 작성해서 실습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업데이트 안 되신 분들은 계속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강의는 9시 반까지인데, 뭐 10시까지 뭐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업그레이드, 예.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뭐,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은 계속 해주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